안녕하세요. 이명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오늘 옥 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 출시된 핫한 골프화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바로 오늘 주인공이 이 녀석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2019년도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전지 훈련을 가는 바람에 이 녀석을 이제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출시된 지 거의 5시간 만에 이제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나이키 에어맥스 97G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발 디자인을 보셨을 텐데, 와, 에어맥스 시리즈는 사실 나이키사에서 1987년도에 처음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게 이 신발 밑창 쪽에다가 에어 쿠션을 집어넣은 게 지금껏 신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델이었습니다. 최초에는 이 러닝화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러닝화로서는 약간 무게감이 있고,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들도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다소 이 선호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역발상으로 스트릿 스니커스로서 상당히 일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러닝화보다는 컨디셔닝, 예를 들면 우리가 피트니스를 한다거나 그런 신발의 용도로서 훨씬 더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에어맥스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에어맥스 1,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에어맥스 1G 해가지고 빨간 계통으로 해서 제가 1G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95, 그 다음에 97, 그러니까 뭐 G라고 대문자가 붙는 건 이제 골프화를 의미를 하는 건데, 에어맥스 1, 뭐 에어맥스 95, 96, 그 다음 97. 근데 사실은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다고 하는데, 97년도에는 제가 군인이었어요. 육군 소위였기 때문에 이 신발을 사서 신을 정도의 경제적 여력은 없었습니다. 자, 한번 신발 꺼내볼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 출시된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silver black, 그래서 총알과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라고 하는데, 딱 보면 어때요? 쫙 약간 이 나선형의 이 물결 모양, 그리고 어떤 굉장히 빨리 달리는 기차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자세히 보면요, 이게 그 꼭 천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죽, 그 다음에 천, 메쉬라고 하죠, 메쉬, 이런 그런 고무, 이 세 가지가 고루 있습니다. 아래쪽은 가죽, 그 다음에 고무, 메쉬. 그래서 약간 탄력 있게 신발을 좀 늘려서 신을 수 있다고 하고, 제가 나이키 매니아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가 있었던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에어맥스 97G이지만 이번에 에어맥스 975G라고 해서 일반적인 신발로, 그러니까 스니커스, 일반 뭐 스트릿에서 신을 수 있는 일상화로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화는 사실 이 스파이크 때문에 뭐 일반 좀 미끄러운 데가 쭉쭉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곤 하는데, 자, 한번 보시면 이 골프 특성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통합 트랙션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하나의 문양이 아니라 바깥쪽, 그리고 힘을 많이 받는 곳, 그러니까 이 발 안쪽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지면을 물을 수 있게, 그리고 바깥쪽, 그러니까 보통 신발은 발 안쪽과 뒤꿈치 바깥쪽, 앞꿈치 안쪽, 뒤꿈치 바깥쪽이 힘이 많이 걸리는데, 그쪽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날카롭다고 해서 뭐 뾰족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밝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어때요? 그리고 힘이 좀 덜 걸리는 곳은 이렇게 평평하게 해서 이 통합형 아래 스파이크 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평소에도 편하게 신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골프장에서도 지면에 잔디를 꽉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성능까지 갖춘 게 바로 이 에어맥스 97G라고 합니다. 제가 그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신발 기억나세요? 에어맥스 97G가 있고 그 다음에 에어조던 11G가 있어요. 근데 에어조던 11G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때 글쎄 그 나이키를 대표하는 신발은 루나 컨트롤의 그 라인이 가장 그 골프화로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그 G라인 예를 들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디자인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G를 붙인 그러한 라인이 오히려 그 착화감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소 그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등도 높고 발이 두꺼운 편이라서 루나 컨트롤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발 모양이 이쁜 저 손 보세요. 이게 두껍고 작잖아요. 이게 두껍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은 발 스타일에는 이제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뭐 칼발이라든지 두꺼운 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이제 골프 쪽에도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골프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독자적인 디자인으로서 골프화를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장 우리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디자인들이 새롭게 출시가 되고 그리고 뭐 농구면 농구 아니면은 이 러닝이면 러닝 아니면 컨디셔닝이면 컨디셔닝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신발 결국 편하다는 거잖아요. 그 디자인을 골프화와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함께 출시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신발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저보다 먼저 받았던 저희 나이키 스우시 스텝 친구에게 한 사이즈를 좀 크게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는 한 사이즈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가 285mm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거든요. 근데 저는 290mm의 신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있는 이런 종이고요. 그리고 쭉 디자인 한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야광이에요. 야광. 그래서 딱 불을 전 야간에 딱 봤을 때 그 어두운 데서 불빛을 비치게 되면 요 라인이 은색 라인. 그 실버 블랫이라고 하잖아요. 블랫. 얼마나 뭐 총알같이 날카로운 면을 주는지 일단은 실버 블랫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에어 쿠션, 에어 맥스의 트레이딩 요쪽이죠. 그래서 뭐 불을 비치면 착 제 모습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에어 쿠션감. 저는 뭐 신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착화감을 줄 거라는지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겨울용보다는요. 봄, 여름, 가을용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가죽의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구하니까 뭐 통기성도 나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에어맥스 97G는 실외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쉬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기의 통기성을 더 강화해서 발에서 땀나는 거를 좀 이제 공기 순환을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1월 초잖아요. 그래서 2월에 태국에 열흘 동안에 이제 훈련을 또 가는데 그때 이걸 한번 신어보고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할 텐데 신어보겠습니다. 역시 저는 발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발이 큰 건 아닌데 딱 발이 작은 발이 딱 누르면 쭉 늘어나는 그런 발이라서 한 사이즈를 지금 크게 받았는데 역시나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리뷰가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재고 물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나이키 압구정 매장하고 그리고 나이키.com에서 이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5분 만에 인터넷에서는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좀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탁도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구해드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제 신발이라도 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제가 뭐 신어봐야죠. 신어보고 근데 와 이건 진짜 편한데 그 골프화로서 저는 약간 그 제가 에어맥스와 이 에어조던 11G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에어조던 11G 같은 경우는 이 발목까지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안에 푹 잠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맥스 97G는 이거 달리기가 굉장히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기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 감싸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발에 발목을 약간 좀 단속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녀석은 뭐 굉장히 빨리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발이 굉장히 편합니다. 발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루나 컨트롤은 발 모양에 따라서 저같이 두꺼운 발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얘는 완전히 감싸줍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딱 모양 보면 진짜 이쁘죠? 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키 매니아층에서 정말 사랑받는 에어맥스 97 모델이었기 때문에 실버 블랙. 굉장히 편합니다. 제가 이 리뷰를 끝나고 앞으로 영상에서는 그 에어조던 11G 그리고 에어맥스 97G를 번갈아 가면서 신을 텐데, 실전용으로 이미 그 에어조던 11G는 테스트가 끝났죠. 근데 그때는 뭐 저건 300켤레 한정판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순식간에 완판인데, 이 97G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실버 블랙이 나왔고, 그 다음에 녹색, 전체적으로 녹색 형태의 디자인이 또 출시가 됐어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막 뽀송뽀송한 솜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으로 나왔던데, 개성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그 신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한쪽은 벗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안쪽에 이렇게 보면, 다시 한번 조명을 조금 이쪽으로 돌려보면 골프라고 해서 나이키 빨간색으로 로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나이키 로고 표시, 그리고 에어맥스 전체적인 외관은 그 전통적인 그 모양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트레스라는 사람이 이걸 97년도에 디자인을 했다는데, 정말 사랑받는 모델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추억도 되살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은 소재 그리고 더 나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각 스포츠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양으로 봐서는 일반적으로 이 도심에서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오른발로 디디고 있거든요. 자, 오른발로 디디고 있어요. 자, 왼발로 갑니다. 자, 왼발로 갑니다. 자, 오른발로 디뎠어요. 왼발로 갑니다. 키가 조금 커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제가 공을 몇 개만 쳐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지금 제가 에어맥스 97G 화면을 띄워놨는데, 여기서 연습장 모드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가 발을 묶어주는지 그런 느낌. 그런데 보통 그래요. 신발마다 신발이 불편하면 딱 치는 순간에 약간 발이 뒤틀리는 것, 그리고 신발과 발이 약간 분리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편해요. 다만 이게 지금 통합 트랙션, 그리고 어떤 스파이크를 채택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밑창 형태를 이 스파이크 역할을 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쳤을 때, 진짜 편한데요? 뭔가 오래 걸어도 피곤할 것 같지 않은. 근데 여러분들 뭐 오래 걷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 걸어도 피곤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입니다. 굉장히 뭔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에어조던 같은 경우는 정말 골프를 위해서 필요한 그 성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에어맥스 97G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너무 편한, 발목이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착화감을 주고 있어요. 진짜 편해요. 그리고 왼발도 잘 잡히고, 그리고 순간 힘을 딱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서 팍 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느낌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신어보니까 한 사이즈, 예를 들어서 제가 285면 한 사이즈 위죠. 왜냐면 5단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290을 했는데 딱 그 정도면 편하게 신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 타이트한 느낌이 좋다라면 정 사이즈를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에어조던 11G는 확실하게 한 사이즈를 더 크게 신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거보다 하나 작은 285로 신어도 그렇게 썩 불편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그 세 가지 소재를 채택한 가죽, 고무, 메쉬.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볼이 늘어나는 게 조금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시즌이 다가오죠. 뭐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이 발도 땀 차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산뜻하고, 그리고 우리 나이키의 에어맥스 시리즈에 있어서 가장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이 에어맥스 97G. 제가 일단 저는 뭐 받았으니까 저는 열심히 신지만, 만약에 제가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입을 진짜 할 것 같습니다. 뭐 나이키에서 주구장창 제가 달란 대로 다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녹색 신발은 뭐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미니멀리스트이기 때문에 막 소장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이 녹색 신발은 제가 한 번 정도는 가서 돈 주고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녹색 신발을 신고 있으면 아 샀구나, 만약에 제가 막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았으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이키야 라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나 딱 보면 몰라 그냥 나이키? 이런 정중앙에 나이키 스시가 딱 박혀있는 멋진 97G 에어맥스 97G 스파이크. 이 정도면 웬만한 힘으로 비벼대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내구성까지 가진, 그리고 그린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고무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발들이 출시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가볍게 좀 신어보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막 신발 잉잉 돌려서 이렇게 멋있게 하는 그런 리뷰보다는 실제 느낌이 어떤지 그런 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 선생이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이키 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만약에 골프화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이키 에어맥스 97G 여러분들 과감히 팍 질러도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이었습니다. 옥 맞습니다.